연기를 너무 좋아해서 종종 곤란한 2000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서 22년 차 연기자이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현재 K-드라마 센터 대표 이지수입니다. 아,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되게 많은데 오늘도 연예인분들 나오셨으니까 연기를 하신 연예인분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근데 그 연기를 너무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얼만큼 좋아하셨던 거예요? 네. 얼만큼? 네네. 아, 여기 이제 제가 종종 곤란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뭐냐면 네네, 네. 연기는 캐스팅이 되어야 하고 그래도 뭐 갑자기 임신이 돼서 배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든지 네. 아이를 들고 나가서 연기를 하거나 그쵸.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환경이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면 연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런데 연기를 너무 좋아하면 네. 네, 곤란하고 네. 마음 아프고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로 네. 네,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공채 탤런트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 공채 탤런트를 이제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공채라고 하니까 약간 이제 직원이라든지 공무원 같은 느낌이 나고 탤런트를 하니까 연기라는 느낌이 나서 이게 이제 공채 탤런트가 되면은 뭐 MBC니까 MBC에서 이제 드라마를 찍을 때 이제 일정하게 정기적으로 연기를 계속 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매우 그랬죠. 예전에 저희 네.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네. 한 기수에 뭐 많게는 20명 넘게도 있고 한 네. 15명 정도 되는데 네. 이렇게 벽보에 이렇게 탤런트실에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네, 네, 네. 그 저희가 그 인원수를 알잖아요. 한정된 네, 인원수. 네, 네. 대부분이 다 톱스타. 아니어도 그냥 딱 얼굴만 보면 아, 저 배우 하는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공채 탤런트가 방송에서 비춰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쵸. 이분들을 대부분 주조연으로 쓰셨다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아쉽게도 2000년에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말하면 공채 끝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사들이 계속 생기고 네네. 그리고 또 그 방송국이 외주화가 시작됐고 뭐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는 방송국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사실 공채 탤런트라는 게 많이 그냥 뿌리가 명맥이 끊어진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네. 이런 궁금증이 생길 텐데 예전에는 네. 그냥 탤런트가 되려면 그냥 다 공채를 보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탤런트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기획사를 들어가는 네. 거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질문이 맞고 어느 정도는 틀린 게 네. 과거에는 그랬고 네. 공채를 뽑으면 그 공채 탤런트의 그 출연이 보장이 됐었고 네네. 근데 현재에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공채를 더 이상 뽑지 않게 되었죠. 아 그러면은 공채 탤런트 되면은 네. 이게 그 월급을 받는 건가요? 월급도 나오고요. 출연하면 네. 수당도 나와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뭐 방송국의 사정으로 뭐 네. 그런 연기의 기회가 없다고 할지라도 월급은 나오는 거죠. 그렇죠. 2년간. 2년간만? 네. 그게 월급이라기보다는 품위 위주비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어떤 방송국에서 뭐 SBS나 이런 데에서는 네. 이렇게 그냥 그 선발되면 선발됐을 때 그냥 네. 한꺼번에 탁 몰아서 이렇게 주는 그런 상금처럼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랬을 때 2년 동안 유지가 안 된다,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이유로 월급처럼 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강제는 아니지만 거의 매일같이 MBC로 네. 방송국으로 출근을 했고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은 네. 네,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선배님들 이렇게 탤런트실에 쉬러 오시거나 네네. 아니면 뭐 이렇게 방송국에 볼 일 있으시면서 네. 오시면 선생님들이나 선배님들 커피도 타드리고 그리고 또 뭐 방송국 MBC 안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네. 그것도 준비해서 그 탤런트실에서 이제 기수, 막내 기수다 이렇게 해서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시상식 하면 무조건 다 가서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것도 다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채여서 좋은 건 뭐 네. 스타냐 아니냐 뭐 배우로서 일이 있냐 없느냐를 떠나서 방송국에서 연기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다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식구니까 네. 이제 너가 막내야 그쵸, 이러면서 예.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뭐 저는 사극 머리 이렇게 네. 만들 때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착착착 현장 가면 착착착착 되게 그리고 촬영 없는 날에도 나와서 이렇게 선배님들 연기하는 거 보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배우게 돼요. 아, 이제 그게 근데 외주화가 되면서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죠? 네, 이제 외주화가 되니까 이제 식구 개념이 또 아니고 굳이 꼭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연애 기획사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네, 그런 것들도 또 외주 프로덕션이 연애 기획사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예, 네, 말 그대로 그런 게 있고 공채 같이 돼버린 그런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렵게 됐죠. 그 지금 이제 K-드라마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K-드라마 센터는 일반인을 위한 그러니까 배우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 배우를 꿈꾸는 스타를 꿈꾸는 사람들이 연기를 배우는 곳이 아니고 그냥 취미로 혹은 자기 개발로서 그냥 자기 연기가 좋아서 쉽게 와서 연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네. 그럼 몇 명이 지금 작가님한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상시성으로 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인식이 그렇게 되어주진 않아서 이제 워크숍으로 1기, 2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워크숍이 종료되고 나면 나를 이끄는 리딩이라고 그 소모임을 제가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나리오 전체 리딩, 주인공 연기 그걸 이제 리딩으로 말로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연기가 시작인 거거든요. 자기 목소리로 주인공 연기를 말하기. 네. 그렇게 그거는 계속 정기적으로 만나서 저희가 그 연기를 계속 즐기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작가님이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이제 보통은 이제 보통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국 쪽에 보면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주변에 반응이 되게 뭐 외모나 이런 걸 보고서 너가 무슨 뭐 그런 걸 하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할 거야 이게 있었으니까 이제 지금까지 오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연기를? 저는 그 여고 그 연극부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무대를 경험하고 아 이건 내 길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아무리 이게 어려운 길이다 하겠더라도 한번 해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실제로 처음엔 정말 너무 서툴고 쩔쩔매는 상황들의 연속이었지만 정말 다 괜찮았어요. 어차피 나는 무대에 서면 즐길 테니까 즐거울 테니까 실제로 저는 그 무대에서 그 여고 연극부 무대에서 희망을 봤어요. 제가 무대 이렇게 서 있는데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조명이 떨어지는데 그게 조명인지 희망빛인지 모르게 이렇게 머리에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느낌 하고 오셨구나.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적이 안 좋거나 혹은 지방에 살았거든요. 그런 지역적인 한계라든지 아니면 뭐 가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어떤 것도 제 희망을 꺾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이겨내고 서울로 당구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했고 그 같은 해 MBC 공채 탤런트로 선발이 돼서 연기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학한 해예요? 네, 그게 20살이었는데 제가 그 해에 뚫은 경쟁률이 경쟁률이 이제 당구대학교도 물론 지금은 훨씬 경쟁이 높지만 제가 들어갈 때도 한 4, 50대 1이었어요. 그리고 뭐 방송국은 3, 400대 1이었죠. 네, 그걸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누가 봐도 배우가 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이렇게 형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꾸밀 줄을 몰라서 삼각김밥 머리 모양 이런 거 하고 학교 집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연극부에서 공연 강당에서 했을 때 그 느낌이 저를 계속 꿈꾸게 만들고 움직이게 만들고 도전하게 만들고 그렇게 돼서 배우가 되었습니다. 아 그럼 고등학교 때 뭐 따로 연기 뭐 학원 이런 거 다니신 건가요? 아니요 연극부. 예, 연극부만 하셨는데 당구대를 가시고 공채탈락 되신 건가요? 이제 대전에 연기 학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거기서 6개월간 연기 수업을 받았죠. 입시 뭐 이런 거 입시 수업은 받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연극 무대 두 번 쓰고 그다음에 입시로 6개월 만에 사실 서울에 입학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을 텐데 진짜 원하면은 되는 거라는 걸 저는 그때
그렇죠. 약간 재능이 됐어요. 있으셨나 봐요. 그래도 이게 재능이라기보다 그 재능이라기보다 제가 정말 연기를 좋아하는 거죠. 간절함? 그 간절함인가요, 그게? 그거 같아요. 저는 재능보다 간절함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공채 탤런트 이제 동기들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최연소인가요, 그럼 게? 동기 중에서? 제가 네, 최연소죠.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스무 살에 이렇게 와. 아, 그 이제 그 연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인생을 한 편의 연극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좀 다가오세요? 인생은 연극이다. 네.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시작이 됐으니까 끝이 날 것이고요. 인생을 사는 건지 연극을 수행 중인 건지 특히 연기자들은 이렇게 무대 위 연극 속 인생과 자기 인생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사니까 오히려 그런 차이점을 느끼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연극도 또 인생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나고 나서도 계속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연기를 그 인생을 연기한다는 그 느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전체를 보는 것 같아요. 그 인물의 이 인생 전체를 연기하는 건 아니지만 사는 건 아니지만 저는 저라는 인물의 전체를 살고 있지만. 그쵸. 인물을 연기할 때는 전체를 사는 건 아니지만 그쵸. 그 순간을 살려고 해도 그 순간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작품의 처음과 끝.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계속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 순간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고 무엇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그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인생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같이 저는 이렇게 같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계속 인생을 살펴보게 되는 거잖아요. 마치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말이죠. 그리고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담아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체감하는 게 다르죠. 그러면 내 인생도 이러면서 계속 또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혹은 어디가 막혔나 풀어보려고 애쓰는 그 마음도 더 큰 것 같고 그래서 배우들이 에너지가 세고 오버하는 것 같지만 사는 것 자체가 절실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연기를 할 때는 그간에서는 이제 모든 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생 살면서는 사실은 실패와 좌절 또 가능보다 사실 불가능을 많이 맛보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도 연기를 만나면은 어떻게 좀 헤쳐나갈 수 있고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뭐가 불가능해 나라라고 생각을 안 해요.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불가능한 게 이렇게 실패라든지 좌절이라든지 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탁탁 닥치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제가 아까 말했듯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끝나서도 계속되는 거니까 작가님하고 저와의 만남이 오늘 여기서 끝난다고 했을 때 끝나는 건 아니죠. 기억에 남아서 계속되고 우리가 서로의 다른 곳에서 응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게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의 경험이 이야기로 저한테 기억이 될 것이고 이거를 약을 먹지 않는 한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다른 삶을 살아보는 배우의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작가님은 우리 삶이라는 이제 하나의 극으로 이제 비유를 해보면은 그 극이 다 쓰여 있나요? 어떻게 좀? 아니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뭐 앞으로 뭐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극 대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그게 이미 머릿속에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제가 작가님이지요. 이제 극은 작가님이 이제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제 써 놓죠. 그게 저한테도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작가라는 거는 확실히 믿죠.
예. 네. 왜냐면 실제로 작가로 인해서 그쵸. 인물들이 탄생하고 그쵸. 그 상황에서 진실하게 사는 게 배우니까. 네. 근데 저는 제가 작가고 제가 네. 배우고 제가 연출가고 네. 제가 조력자고 심지어는 제가 저의 인생의 관객이에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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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를 좀 아주 실감나게 느끼면서 산다고 할까요? 그래서 써 있느냐? 네. 아니 내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아. 이미 써 있다 뭐가 네. 아니고 내가 쓴다. 써 내려가고 있다. 써 내려가고 있다. 아. 네. 그러면 네. 목 방향 네. 목적 이거를 또 생각하면서 네. 잘 써 내려가고 싶죠.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누가 봐도 아 이거 네. 너무 재밌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네. 있게 네. 그런 욕심을 내면서 네. 네. 재밌는 이야기, 재밌는 인생 이야기 이런 거 많잖아요. 네, 그렇죠. 내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도전을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재밌다는 그 표현 자체가 네.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재밌는 하고 살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여행을 간다거나 네네. 어디 뭐 맛집을 간다거나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는 재미있는 인생, 재미있는 삶이라는 거는 어떤 삶이에요? 되게 굴곡이 되게 뭐 심한 삶이에요?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그려진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네, 우선 네. 맛집 가고 여행 가고 이거 다 재미있는 삶입니다. 네네. 근데 저는 그 희노애락. 희노애락. 예, 그걸 다 기쁘게 받아려고 아. 해요. 뭐 사람은 희만 좋고 애만 네, 좋고 그쵸. 낭만 좋아. 근데 너도 좋아. 뭐 이 안에서 나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가고 싶어.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희노애락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나? 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나? 근데 보통 이 희노애락이 다 있는 게 작품이잖아요. 그렇죠. 다 있죠. 네. 그러니까 그걸 피하고서는 배우를 할 길은 없어요. 그럼 작가님은 예를 들어서 삶에 굉장히 큰 시련이 왔어요. 그러니까 절망이나 시련, 실패를 했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어떻게 그리고 헤쳐나가시고?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네. 무섭게 헤쳐나가요.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건 어떤 의미죠? 피할 생각이 없어요. 아하. 그 부릅뜨고 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저희는 좋은 점이 하나가 네. 이거를 정말 내가 체화되면 네. 체득되면 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아 연기로 그렇죠 그렇죠 그 감정을 또 이렇게 네,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무슨 네, 네, 네. 이렇게 막 그런 사기를 당했어. 네. 무슨 막 그 느끼는 그 감정을 네. 나중에 연기를 써보리라 네. 써먹어보리라 이거 진짜다 막 이런 마음으로 네. 제가 이렇게 경험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것 같아요.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어. 네. 더 어려운 상황을 겪는 사람들 또 네. 그걸 그냥 저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캐릭터, 네. 인물도 다 네. 이런 저한테는 약간 실제와 같이 느껴지는 게 뭐 아주 똑같진 않지만 네. 그래도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네. 그래서 나한테도 생길 수 있는 일이야 이러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리고 돌파해내려고 해요. 솔직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도전하려고 하고. 그럼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헷갈리는 경우는 없나요? 약간 트루먼 쇼처럼 네. 약간 내가 지금 이게 진짜 삶을 네. 사는 건지 연기를 하는 건지 연기 지속되고 있는 건지 네. 연기를 그, 수행 중인 네. 건지 그런 게 뭐 혼돈되진 않나요? 혼돈이라기보다는 네. 그 차이를 구별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차이라면 네. 그 연기적 삶은 되게 네. 다이나믹하고 극적이고 네.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그쵸. 저희는 되게 잔잔한 그쵸. 파도처럼 이렇게 네. 오다가 갑자기 막 폭풍이 몰아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이 잔잔하잖아요. 네. 그래 그것뿐 차이를 잘 못 느끼죠. 그만큼 굉장히 닮아 있어요. 네, 연기 세상과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네. 왜냐면 다 사람이 만들어낸 네. 세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람이 거기서 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배우나 뭐 스태프들 또 네. 감독 그렇게 작가님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협사하면서도 여기를 살고 여기를 살고 그 차이를 잘 못 느끼죠. 근데 이제 트루먼 쇼 같다 그것은 네.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를 그쵸. 구별하지 네. 못하는 건 절대 아니죠. 네, 그거는 절대 아니고 속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 속이려고 안 하죠 오히려. 내가 연기를 할 때도 남을 속이려고 하지 않고 네. 삶을 살 때도 진실하게 살고 싶고
있죠. 그리고 결국 그게 다 연기의 반응형이 되고 내가 하는 연기가 또 내 삶의 반영이 돼서 결국에는 그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